일본 비주얼락의 인기 그룹이죠. 딜리언 그레이의 공연이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열기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공연 전에 딜리언 그레이가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이미 작년에 멤버 두 명이 내한 올해 공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アジア全体に結構ファンの人たちがいるというのを聞いて行ってみようかと。 한국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국을 찾아왔다는 딜리언 그레이. 그들의 이번 공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일본 비주얼락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 국내 팬들이 많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비주얼 밴드는 국내에서는 이분아, 인디음악 밴드 등 자주 볼 수가 없었기에 딜리언 그레이의 공연은 새로운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공연을 통해 이러한 공연이 자주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知らないっす。わかんないっす。こんにちは。タイプ1。알았어。 한국 말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딜리언 그레이 멤버들 다음번에 한국 오실 때는 우리말 좀 배워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공연 모습을 좀 볼까요? 이들의 공연은 언제든지 볼거리와 파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일본의 전통 인기 그룹 엑스제펜 루나씨, 락상시의 명성을 잇는 스테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2002년 1월 새로 발매한 앨범 비장은 일본 오리콘 차트 3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통하게 되는데요. 그 열기를 몰아 12 덕진 행각 2002 투어를 시작했으면 이번 서울 공연이 바로 그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종종 과격한 장면을 연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행인지 아닌지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조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딜리언 그레이가 표현해내는 과격함과 열정의 무대를 맛보시는 팬 여러분들은 이들의 공연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